조만간 저점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주식은 이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4분기에 금리 내리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 코스피는 24%나 저평가됐어요. 예. 역사상 2000년 이후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예. 제가 저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제 투자 방식이라는 건 실제로. 예. 네, 김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잠깐 사담을 나눴는데 교수님께서 몸 관리를 상당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예, 예. 뭐 운동은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해야지 그 하루가 뭐 즐겁기 때문에 꼭 아침에 네. 피트니스 딱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잘 활동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올해 버킷리스트가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거거든요. 아니, 매일 하십시오. 매일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만나뵙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또 건강하게 또 새해를 한번 시작하는 차원에서 또 올해 경제 전망, 그다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교수님과 한번 대화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책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가 예. 이제 올해 들어선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작년 뭐 경제 하두가 3고였죠. 그래서 물가, 고물가 보니까 물가 오르니까 고금리가 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또 올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가 됐었죠. 그래서 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 좀 시장 금리 떨어지고 특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달러 가치 하락이 가장 먼저 10% 정도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뭐 고환율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대신 물가가 많이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건 수요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거 4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만은 마이너스 성장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는 뭐 아래 공포, 뒤에 공포, 뭐 경기 침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래도 현재 경제 지표보다는 예, 미래 경제 지표를 좀 많이 올해는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행지수죠, 대표적으로. 아. 예, 그래서 2021년 5월에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치고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하거든요. 그것도 2001년 6월에 정점을 치고 떨어졌어요.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 그런 신호였는데 실제로 경기가 그 뒤로 나빠졌고요.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저는 꼭 이 지표는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뭐 코스피도 3,300까지 갔다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기가 떨어지면 우리가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자는 거는 뭐 제가 전망 좀 계속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 3월쯤 이거 저점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뭐 GDP 성장률 같은 거는 마이너스도 나오고 계속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미래를 경기를 나타내는 이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같은 거는 조만간 저점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주식은 이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제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안 좋아졌는데 3월에 이제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근거가 교수님께서 이제 뭐 모델링을 돌려가지고 예, 예. 파악을 했을 때 그것도 얼마 안 남진 않았네요. 확실히. 예, 그래서 제가 뭐 이전까지는 좀 주식 비중 줄여주십시오,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작년 말 올해 들어서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예, 머지않아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 미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개선될 겁니다.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조만간 갈 겁니다. 예, 장기 금리가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 금리 떨어지는 폭보다 단기 금리가 아마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되면서요. 단기 금리가 더 떨어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면서 이게 앞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나 선행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식 투자에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요새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패드에서 그 예. 기준금리를 사실 그 12월 FOMC 점도표를 보면 예. 중립금리가 한
5.1% 정도? 예, 예.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금리를 보면은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12%,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예, 미국, 채권 기준으로 예. 그다음에 3.5% 정도인데 사실 그 괴리가 좀 상당히 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됐고 약간 예. 좀 하반기부터 좀 내릴 것이다. 뭐 약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뭐 4분기에 금리 내리리라 보고 있고요. 아. 예. 지금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기대한 거하고 연준 의원들이 말하는 거 정말 차이가 많죠. 많죠, 사실. 네. 근데 외환시장에서 보면은 달러 지수가 뭐 작년 10월에 거의 114까지 갔는데 최근 102 안팎까지 떨어졌거든요. 달러 가치가 10% 떨어졌다는 것은 외환시장에서는 뭘 기대하냐면은 미국 경제가 이 4.5% 금리 수준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올리더라도 거의 못 올리고 앞으로 내릴 것이다. 외환시장이 그걸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 국채 수익률도 4.2%까지 올라갔다 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채권시장 장기금리는 미래 경제, 미래 물가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채권시장도 경제성장을 낮아지고 물가성장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외환시장, 채권시장은 앞으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데 연준 의원들은 현재 물가가 높으니까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결국은 제가 보면은 시장이 옳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뭐 어제 또 미국 GDP 성장률 4분기 예상보다 좀 높게 2.9%, 그 다음에 작년 연간은 2.1%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3%거든요. 네, 작년보다 많이 낮아진다는 거죠. 0.3%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기 단위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지금 분기 단위로 보면은 2분기, 3분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가 나오면 물가 상승도 많이 낮아지고 아마 연준 위원들 생각도 많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굉장히 좋죠. 맞아요. 네. 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니까 이번 주도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 것 보면 오. 좋은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보니까 71%로 오히려 조금 더 올라 버렸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과연 계속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데 미국 소비가 계속 증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예, 작년에 임금 올랐지만 물가보다 덜 올랐고요. 실질소득 마이너스죠. 예, 그 다음에 주가 떨어졌죠. 최근에 집값 떨어지니까 여기에 부의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미국의 가계저축률이에요. 아. 뭐 12월까지는 오늘 저녁에 좀 발표가 돼가지고 아, 네. 네, 12월 데이터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고 11월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월에서 12월까지 11월까지 보니까 3.2%입니다 가계저축률이 이게 어느 쪽 수준이냐면 2005년에 2.9%였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가계저축률이 낮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 가계가 이미 저축한 돈을 많이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든지 소비를 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비가 줄어들면서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러면은 기업들도 고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 고용 데이터 보면요. 연준 위원들 생각이 바뀔 거라고 아까 점도표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저는 그 3월 또 FOMC에서 점도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2월보다도 점도표가 많이 낮아져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오를 것이다.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에는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니까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 고용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저축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그냥 일만해서 뭔가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반증해 주는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저축률이 낮아지니까 미국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야 되죠. 일하러 나오다 보면은 뭐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실업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소비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보면은 그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내구재 그다음에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지출 어떻게 했느니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내구재 소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 소비가 늘어난 건 서비스. 물론 서비스 소비가
소비 중에서 거의 63%를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데 이제 저축률이 낮아지고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 지출마저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 매출 줄어들고 미국 기업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이런 통계들이 2분기, 3분기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고용도 순간적으로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죠. 저는 미국 고용 보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3, 4월 그때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였었죠. 네. 예, 그때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두 달 사이에요. 일자리를 2,200만 개 줄여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고용의 신축성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2분기, 3분기 가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미국 기업들도 고용을 빨리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고용 데이터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비도 꺾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뭐 데이터 디펜던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저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되는데요. 미래 경제는 잘 모르니까 현재 물가만 보고 금리를 인상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의 경우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연준과 FOMC 발표문 때 보면은 그동안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이제 시차 효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문구가 들어있는데요. 뭐 작년 3월부터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그 효과가 올 2분기, 3분기 하면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뭐 골디락스다 하면서 뭐 물가는 좀 낮아지고 있고 뭐 고용 견조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약간 주식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교수님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약간 좀 고평가 영역으로 예, 보고 예.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이유가 뭐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저 미국 시장을 볼 때 흔히들과 버핏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GDP 대비 얼마나 높은가? 그게 2021년 4분기에요. 334%였어요. 역사상 최고치였죠. 네. 지난 22년 평균이 186%였거든요. 아직 4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 3분기 보니까 한 250% 정도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직 평균보다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보다 S&P 500 수익률이 좀 더 오르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명목 GDP 대비로 추정해 보니까 예,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적정주가 한 13% 정도 과대평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예, 미국 명목 성장률을 한 3%, 실제는 거의 0%고 물가 3% 고려했을 때 좀 낙관적인 3%거든요. 그걸 고려했을 때 예, 미국의 S&P 500이 적정주가 순위 3,600 안팎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4,000이니까 예, 지금도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그 주식 비중을 보는데요. 이게 2021년 4분기에 54%였어요. 역사상 최고치였었거든요. 네네. 가가 장기 평균이 43%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과 3분기에 51%로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가계 평균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러 PE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기 경기 조정 뭐 PER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예, 장기 평균이 17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도 25배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저는 아직도 미국 주가는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지금 적극적으로 늘릴 때가 아니고 뭐 지금 적정 수준보다 과대평가됐으니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막 환호해가지고 같이 뜨거워져서 같이 사기보다는 리스크 예. 관리를 하는 게 좀 예, 좋다.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미국이 오르면은 우리나라가 또 영향을 받아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고평가인데 우리나라는 좀 좋다라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떨어질 때 우리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더 많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아. 네, 사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코스피 코스닥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뭐 주가 지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맞아요. 올해는 네.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데요.
예, 그런데 제가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건 아까 미국 명목 GDP로 추정했을 때 미국 S&P 500은 13% 가대평가됐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코스피는 24%나 저평가됐어요. 예. 역사상 2000년 이후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총그 유동성 M2라고 그러죠. M2에 비해서도 예, 거의 우리 주식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15%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데 2021년 6월 달에는 한36% 가대평가됐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주식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수출 안 좋습니다. 수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저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아, 수출 금액 예, 대비해서. 수출 금액, 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많이 빠졌으니까 예,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평가하는 명목 GDP 그 다음에 M2, 예, 일평균 수출 금액, 과거는 이게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가대평가돼서 주식 비중을 줄이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이런 제가 보는 판단, 코스피를 평가하는 기준에 비해서 저평가형에 들어섰기 때문에 예,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늘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3월이 이제 또 약간 모델링으로 측정했을 때 예. 경기 선행지수의 저점일 수가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그걸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약간 늘려갈 필요가 있겠네요, 확실히. 예. 근데 사실 요새 저도 고민이 많은 게요. 뭐, 저, 올 1분기에 주식을 좀 많이 사시라고. 네. 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작년 그 4분기에 주식을 100을 산다면은 네네. 30 사시고 올 1분기에 70을 사십시오. 사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런데 1월에 들어가서 첫두 날만 떨어지더니 이렇게 갑자기 올라 너무 빨리 버리니까. 오르긴 했어요, 사실.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요. 분명히 네. 조정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제가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그다음에 HP 통해 가지고 추세를 구해 가지고 거기서 많이 벗어났느냐, 밑으로 벗어났느냐인데 HP 필터라니까 추세를 지금 뭐한7% 이상 2로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 2로 벗어나면은 분명히 단기 조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단기 조정 때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코스피가 2135 작년 9월에 거기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 거 하락 국면에서 거기가 저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뭐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뭐 저도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뭐 작년에는 그 저는 투자라는 게늘그 리스크하고 수익률 적절한 조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는 저도 리스크 관리를 했었어요. 인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올해는 뭐 인버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비중은 굉장히 적고요. 예, 수익률을 더 추구하는 올해는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예, 저는 뭐 애널리스트들은 나와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는 주식 투자를 못 했었어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뭐 지금 학교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저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제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 네.